오늘의 제목은 숨은 뱀 찾기. 좀 섬뜩하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고는 이 거무튀튀한 이 존재가 우리와 같은 인간인가? 아니면 혹시 짐승이 아닌가? 이걸 판정하겠다고 여러분을 둘러싸서 찔러도 보고 말도 시켜보고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 역사를 돌아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발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스페인이 라틴 남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후에 원주민 인디오들을 참 무참히 학살하고 또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로 삼고 또 잔혹하게 학대하였습니다. 얼마나 스페인의 통치가 잔혹했든지 16세기 초 멕시코 고원에 살던 인디오 인구가 약 2,500만에 달했는데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16세기 말에 이르면 1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5명이 살다가 24명은 죽고 한 명이 살아남았단 말이죠. 물론 거기엔 전염병으로 인한 대량 죽음도 한몫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스페인의 식민지 통치가 너무 잔혹해서 그 본국에서조차 반발이 나왔습니다. 도미니크 수도회를 중심으로 인디오도 사람인데 그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대해서 되겠느냐고 비난의 목소리가 일자 한편 그 인디오들을 노예로 삼아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던 스페인 귀족들은 그런 반발의 목소리에 대항해서 인디오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 집에서 기르는 당나귀 같은 가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짐승을 짐승처럼 대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 논쟁이 뜨거워지자 스페인의 왕 카를로스 1세는 스페인의 바야돌리드라는 곳에서 회의를 열어서 양측의 대표들이 와서 논쟁을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에서부터 직접 끌고 온 4명의 인디오를 그 회의석상 한가운데 세우고는 양측의 수사들과 또 귀족 대표들이 나와서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도 보고 말도 시켜보고 그러면서 이 인디오들이 인간인지 짐승인지를 논쟁을 했던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이 회의에서는 수사들이 논쟁에 이겨서 인디오도 인간이니 이제 더 이상 스페인 제국 하에서는 인디오를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는 그 법령을 왕이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귀족들이 극렬 반발했습니다. 그 귀족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자 스페인 왕과 교황이 새로운 대안을 내어놓았는데 인디오들을 노예로 삼지 못하는 대신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노예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서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 노예 사냥이 본격화되고 그 노예들이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IT 선교를 가시면 왜 라틴 아메리카에 온통 아프리칸들이 가득하지? 의아하실 텐데 다 이때 끌려온 이들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들의 언어도 서아프리카어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대로 후손들이 쓰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비극이 새로운 비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디오를 노예로 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인디오를 노예 해방시켜 주는 대신 흑인들을 또 노예로 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들에게 저지른 이 스페인 제국인들의 만행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일어나지도 않을 거라고 이제는 믿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던가요? 인권과 인간 생명 존엄의 가치를 모두가 공유하고 법에 의해서 피부나 피부색이나 언어나 인종이나 출신과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세계에서 우리는 산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믿죠. 우리는 문명의 세계에 사니까요. 자, 한번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16세기 스페인인들은 그럼 자신들이 야만적이고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전 어느 시대보다 자신들이 문명화되고 진보되고 인간적인 존재로 살아간다고 자부했습니다. 16세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14세기에 시작된 르네상스, 유럽의 문예 부흥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운 시기가 바로 16세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건설한 일궈내는 그 문명, 문화의 꽃을 보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 자신들이 문명화되었고 진보했고 인간적인 삶을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몇 세기 후에 우리의 기준으로 보니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던가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문명화된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참 진보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만은 한 100년이나 2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시대가 문명화되고 진보되고 인간적인 삶의 정황만 가득했던 그런 시대로 회상하겠냐는 것이죠. 혹시 그들이 지금 우리가 16세기를 돌아보듯이 그들도 21세기를 돌아보며 야만의 시대, 잔혹함의 시대, 비인간의 시대라고 평할 만한 일은 우리 가운데 없냐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지만 침략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여자와 아이들을 향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전쟁 범죄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세계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죠. 21세기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독재자들이 견고하게 자신의 권력을 쥐고 착취와 압제를 자행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아주 북아프리카의 아랍의 봄이 왔다고 하지만 지금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전부 독재 정부가 이전보다 더 견고해졌어요. 환경 파괴를 눈앞에서 보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로 어떤 학자들은 10년, 20년, 길어봐야 30년, 50년 내에 인류는 괴멸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지만 못 막잖아요. 전 인류가 환경을 파괴하는 데 동참하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먹고 버리고 차에서 뿜어내고 집에서 회사에서 에어컨과 히링이 자연을 거스르면서 엄청난 탄소를 쏟아내면서 지구온난화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은 전 세계 자원의 4분의 1을 소비하고 쓰레기의 3분의 1을 배출하는 나라죠.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인간이 키우는 가축을 빼면 10%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지구 위에 살아가는 동물들의 10마리 중 9마리는 인간이 키우는 닭, 돼지, 소 등등 가축, 사료, 용으로 쓰는 가축용 동물들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10마리 중 1마리가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야생 동물들이 멸종되었거나 멸종 직전에까지 몰려 있어요. 다 마리를 우리가 셀 수가 있어요. 뭐 코끼리 몇 마리, 코뿔소 몇 마리, 전 세계 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곧 멸종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못 막잖아요,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인종차별과 인권유린이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날로 커지는 빈부격차를 우린 해결 못해요. 뻔히 보고만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총에 맞아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해요. 잠깐만 돌아봐도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시대를 과연 한두 세기 후에 후손들은 문명과 진보의 시기라고만 보겠습니까? 아니면 야만과 무지가 곳곳에서 남아있던 시기라고 보겠습니까? 인류 전체로 시야를 굳이 넓히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면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바람이 없습니까? 저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제 인생의 과거의 몇몇 시기로 돌아가서 아, 정말 그때 내렸던 판단, 결정, 행동을 캔슬시키고 싶은 때가 있어요. 저는 자다가 이불 킥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다가 갑자기 그 옛날이 생각나는 거,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말을 했을까?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걸 좀 캔슬시키고 싶은, 지우고 싶은 그런 때가 여러분 없으신가요? 가끔 우리 자매님들 자다가 이렇게 확 남편 얼굴 보고는 아! 막 이렇게 발로 차고 그러진 않으시죠? 우리 집만 그런가? 예, 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 치자고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동안은 우리가 그런 실수나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어떡하지? 또 그런 잘못을 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당연히 바람은 안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그때도 그러고 싶어 그런 실수를 한 건 아니에요. 그때도 내가 잘못해야지, 상처 줘야지, 실수해야지 하고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때 나는 최선이었어요. 저는 최선인데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똑같은 문제를 또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잘못, 야만의 행위들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뱀이 들어왔어요. 어떤 뱀인지 모르겠는데 싱크대 밑으로 싹 들어가는 걸 꼬리를 본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근데 라이트를 켜봤더니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이게 막 싱크대랑 냉장고랑 막 어디 연결이 돼 있고 집안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틈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틈으로 어디 들어갔나 봐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내 재주로 이걸 어떻게 잡아? 하는 수 없다. 그냥 자자. 그리고 잠드실 수 있습니까? 자는 중에 그놈이 침대 위로 올라올지도 모르고 변기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엉덩이를 물지도 모르고 그죠? 실제로 그 엉덩이 물린 사람들 뉴스 나왔어요. 그 변기에 앉았는데 뱀이 위에서 물어서. 미국에 하도 야생동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자다가 방에서 툭 튀어나오는데 그냥 물리면 어떡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집안에 뱀이 들어오면 그 뱀을 잡기 전에는 평안히 잠들 수 없죠. 뱀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안에 야만의 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멀쩡하게 보이는 우리 안에 무지와 편견과 오만과 고집과 선입견과 욕심과 미움의 폭력의 뱀, 야만의 뱀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옷을 깔끔하게 갖춰 입고 멀끔하게 생기면 괜찮은 사람 같다, 인상 참 좋다. 여러분이 김 목사의 외모만 보시고 저렇게 잘생긴 목사한테 무슨 흠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뭐 앞부분은 안 하시는 거예요? 뒷부분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막 서로 깔끔하게 입고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야만의 뱀이 다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녀가 막 속을 썩일 때는 뒤통수를 그냥 한 대 하면 이놈이 말을 들을 것 같은 생각 해보세요, 안 해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그래요, 김 목사만 한 걸로 치십시다. 네. 우리 안에 폭력의 뱀이 있어요, 여러분. 폭력의 뱀이. 예, 부모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도 폭력의 뱀이 있어요. 애를 막 한 대, 이때는 한 대 때려야 얘가 말을 듣고 될 것 같은 거예요. 고마워요, 고개 끄덕끄덕 해주셔서. 지금 저만 나쁜 놈 된 줄로 알고 계속 지금 민망한데 우리 자매님 참 인간적이세요. 끄덕끄덕끄덕 맞아요, 맞아요. 나도 목사님 나도 그래요. 죽이고 싶어요. 막. 예. 우리 안에 그런 뱀이 숨어 있습니다. 다 숨어 있어요. 뉴스에 자녀를 학대했다고 잡혀서 들어가는 사람과 저의 차이는 제가 운이 좋아서 자녀를 학대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거나 훈련을 받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그 안에 있는 폭력의 뱀은 똑같습니다. 좀 굵으냐 얇냐 요 차이지. 우리 안에 시기의 뱀이 있어요. 미움의 뱀이 있어요. 정죄의 뱀이 있어요. 오만의 뱀이 있어요. 그 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뱀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뱀을 잡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만의 과거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첫 번째 길은 우리 안에 그 야만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그런 뱀 없는 것처럼 편안히 침대에 올라가 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뱀이 언제 튀어나와서 우리의 다리를 물지 아이들을 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뱀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뱀이 멀쩡해 보이는 집에도 틈이 엄청 많은 것처럼 우리 괜찮아 보이는 인간의 마음 속에도 인격의 틈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피해의식, 과거의 상처, 내 걸 뺏길까 봐 불안해하는 두려움, 염려, 근심, 이 틈을 타고 뱀이 싹 기어 나와요. 그리고 우리만 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내와 남편을 물고 아이를 물고 친구를 물고 교우를 물고 이웃을 물어요. 그리고는 아, 왜 물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 뱀은 싹 숨어 들어가 버려요. 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고 그 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걸음이 그러므로 뱀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후에 그가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일종의 신문을 받는 사건의 결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눈떴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와 부모에게 예수님을 정죄하도록 추궁하죠. 실패하니까 그를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불러서 또 압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자 그를 출교시켜버리죠. 그가 출교됐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바리새인들과 이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도대체 이게 본질이 뭔가? 이 사건의 본질이 뭔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길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이 심판받을 운명이라는 걸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못 보는 사람, 방금 소개된 이 시각장애인, 육의 눈을 뜰 뿐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을 열어서 진리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고, 반면에 보는 사람, 자신이 본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 시각장애인이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못 본다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본다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못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안에 야만의 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보는 사람, 자기들은 아는 사람,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못 배웠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시각장애인 따위의 증언을 믿거나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많이 배웠고 잘 알고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인 자신들이 내린 결론, 예수는 죄인이라는 이 결론과 다른 증언을 하는 시각장애인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자부심이 우리는 알아, 우리가 맞아, 우리가 옳아, 우리의 판단만이 가장 정확해 하는 이 자부심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40절,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이 말하는 그 눈 먼 사람 중에 우리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눈치가 빨라요, 바리새인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가 스스로 본다는 그 자부심이 너희 눈을 가려서 너희야말로 그 못 보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죄다.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즉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눈을 멀게 한 그 자부심, 자기가 옳다는 믿음, 자기 안에는 그런 뱀이 없다는 자부심을 꼬집으신 겁니다. 제가 총회 서기를 작년 올해 2년째 지금 뭐 어쩌다 보니 하게 됐어요. 부득이 우리 총회 내에 있는 여러 교회의 분쟁에 중재 역할을 맡아서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방문해서 그 분쟁의 당사자들과 뭐 대화할 기회가 많습니다. 중재를 하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객관적인 팩트로 법을 어긴 사건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장로님, 목사님, 대개 분쟁의 당사자는 목사 장로예요. 다른 분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사과하고 끝내십시다. 이게 뭐라고? 뭐 큰 잘못도 아닌데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면 교회에서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감옥에 넣겠어요? 기껏 해봐야 뭐 좀 꾸짖든지 뭐 근신 한두 달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투십니까? 열이면 아홉은 절대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 이거 법을 어기셨잖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의 잘못,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잘못도 내 잘못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잘못이에요. 상대 잘못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잘못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설득도 하고 중재도 하다 안 되면 제가 나중엔 마지막엔 호소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우리는 잘못이 없어도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야 하는 일꾼인데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잘못이 있다면 그걸 사과하고 우리가 죽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좀 체면 상하고 우리가 좀 모욕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걸 끊으면 우리는 당장 죽지만 교회는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억울한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하지만 열의 아홉 분은 그 호소도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는, 내가 교회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끝까지 분쟁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엔 그 당사자들이 징계받는 것으로 대개는 끝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1년 동안 싸우는 그 기간 동안 10년 동안 전도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전도하고 양육하고 키워놓고 한 사람들이 1년 동안 막 그 교회 리더들이 싸우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교회를 다 나가버립니다. 때로는 교회가 둘로 셋으로 깨져요. 그렇게 흩어진 교인들이 다른 교회 가면 뭐 그래도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어도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버리죠. 제가 목사로 어디 가서 뭐 대화하다가 교회로 초청하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면전에서 죄송하지만 교회라면 지긋지긋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저는 상종도 하기 싫어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대개 그런 아픈 상처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의 그 아픈 상처 때문에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장애물이 되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좀 죽으면 교회는 살잖아요.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살아야겠노라고 하는 이들을 여러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과연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맞는가? 그런 비유도 생각납니다. 주인이 밭에 곡식을 뿌려 알곡이 자라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곳곳에 가라지가 자랍니다. 주인이여, 가라지를 뽑으리까?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에 주인께서 다 잘라다가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사르시리라. 우리가 그때 곡간에 들어갈지 불에서 살릴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야만의 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 눈이 가리워서 진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의 무지와 오만과 교만과 편견과 욕심과 사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그런 분들이 되게 그러는 거예요. 저 나쁜 인간이에요. 저 사람 못된 인간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본인한테 확인해 보셨어요? 아, 확인 안 해봐도 돼요. 저는 척 보면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얘 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저는 확인 안 해봐도 돼요. 뭐 증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다 알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척 보면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또 누가 있던가요? 우리 안에 무지와
오만과 야만의 뱀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뱀이 튀어나와서 모두를 물고 다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뱀을 잡으려면 전문가를 불러야죠. 여러분이 싱크대 밑에 들어간 뱀을 어떻게 잡겠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야생동물 잡는 전문 업체에 연락을 하셔야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럼 그 사람들이 오면 뭘 하나요? 뱀의 습성을 너무 잘 압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알아요. 뱀을 잡는 도구도 있고 약도 있고 뱀을 유혹하는 뭐도 있고 그 사람들은 뭐 수도 없이 잡아봤으니까 와서 아유 조금만 어디 가 계세요. 그리고 몇 시간 안에 뱀을 잡아서 이놈이 여기 왔네요. 이거 독사인데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리고는 뱀을 잡아가는 거죠. 뱀을 잡을 수 있는 분에게 부탁해야 돼요. 우리는 뱀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뱀을 잡는 능력이 없어요. 뱀을 누가 잡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독의 뱀을 잡으시는 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뱀, 무지의 뱀, 오만의 뱀, 편견의 뱀, 욕심의 뱀을 잡아내어 죽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신 게 아니라 듣고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음의 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너는 착하냐? 이렇게 물었다면, 너는 경건하냐? 이렇게 물었다면, 너는 훌륭하냐? 이렇게 물었다면 그 사람도 소망이 없지만 우리도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우시게도 주님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게 우리 소망인 거예요. 여행 가면 우리는 가이드를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를 믿습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을 믿습니다. 이 가이드가 나를 안전한 편안한 여행을 하게 도와주리라고 믿는 거죠. 야, 이 가이드가 나를 위험한 여행을 하려고 일부러 이 안내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면 그때부터는 그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사가 날 내 병을 안 고치고 질질 끌어가지고 돈만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면 그때부터는 그 병원에서 치료 못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나를 졸업 안 시키려고 지금 숙제를 이렇게 많이 내준 거 아니야? 의심하면 그 학생은 그 선생님 밑에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을 믿어야 성장하고 의사를 믿어야 치유받고 가이드를 믿어야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신뢰하라고. 네가 훌륭하고 경건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길입니다. 그건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착하지 않은 사람도, 흠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행은 처음 나와봐요. 가이드님 좀 잘 도와주세요. 의사 선생님, 저는 이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 먹으라는 거 먹고 안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다 할 테니까 가이드해 주세요.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느냐고 물으시죠. 인자를 믿느냐,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실 메시아를 네가 믿느냐. 그 반응이 바리새인들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누군지 가르쳐만 주시면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겠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은 마음이 지금 열려있는 거예요.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듣지도 않고 그분을 정죄하고 의심하였지만 그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열려있습니다. 왜요?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어떻게 그 말에 토를 달 것이며 그 말을 안 믿으면 도대체 뭘 하겠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 있죠. 부도 나겠다, 뱅크럽시 하겠다, 이제
길이 없다고 싶을 때 그냥 얼굴만 알고 지냈던 한 업계의 선배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만한 봉투를 내밀면서 힘들지? 이걸로 일단 급한 거 맞고 열심히 해봐. 뭐 나중에 돈 벌면 갚고. 그리고는 뭐 차용증도 안 쓰고 그냥 돈 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돈 가지고 급한 거 맞고 열심히 해서 재기했습니다. 그 선배 덕분에 크게 성공했어요. 이제 그 선배한테 연락 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후배 내가 저기 좀 어디 가야 되는데 후배 좀 갈 수 있어요? 예! 언제 어디 몇 시 어디로 갈까요? 제가 모든 스케줄 캔슬하고 갈게요. 선배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그 선배가 하는 말에 토를 달 이유도 의심할 이유도 뭐 조건을 달 이유도 뭐가 있겠어요? 평생의 은인인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선배가 하는 말은 싫지가 않아요. 싫은 소리를 해도 싫지가 않아. 아 후배 그럼 되겠어? 아 선배님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제가 선배님 말씀이면 무조건 고칠게요. 지금 이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말씀에 말씀만 하시면 누구든지 내가 믿겠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해요? 은혜를 입어서 그래요. 은혜를. 아니 평생 감고 살던 그 눈을 뜨게 했는데 그분 말씀에 무슨 토를 달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님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을 때겠어? 좀 더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헌금해야지, 선교 가야지.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 내가 주님한테 무슨 은혜를 입었나? 모르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아유 맞아, 내 구원받은 사람 맞겠지? 밍숭밍숭하지만 뭐 잘 모르겠다. 내가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님에게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못 깨닫기 때문에 주님에게 헌신하고 순종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지금도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는지를 깨달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막 창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못 섬기게 해도 집에도 안 가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성교 못 가게 해도 가서 그 땅을 조금이라도 내가 조그만 거라도 섬기고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이제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뭘 부탁을 했는데 좀 뭐 입장에 따라서 별건 아니지만 좀 성가신 거예요. 제가 그냥 아 그래 알았어. 그 다음부터 계속 야 미국에서 뭐 필요해? 약 보내줄까? 약? 뭐 보내줄까? 야 영양제 내가 못 먹어서 다 버린다. 뭐 그럼 뭐 보내줄까? 괜찮아 그냥 친구끼리 그런 거. 아니야 말하라고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왜 저한테 그래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움을 얻었는데 저 친구한테 내가 고마움의 표시도 안 하고. 인간적인 마음이죠.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왜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겁게 누구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에게 은혜를 입으면 주님 뭐랄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무엇을 주님 위해 하기를 원하세요? 못 섬기게 해도 그 섬김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랑과 헌신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의무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의무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거나 인정받거나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을 해도 우리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합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뭐라도 안 하면 마음의 이 부담이, 이 거룩한 부담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자는데도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나?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받고 산다고 하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빨리 말씀하세요. 뭘 보내드릴까요? 약을 보내드릴까요? 뭘 보내드릴까요? 뭘 보내드릴까요? 아 제발 말씀하시라니까요. 제가 마음이 주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아, 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 주님의 사랑을 갚으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박사님이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한국의 의료보험이 아주 좋은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큰 병은 일단 수납을 해야 병원에 입원을 시켜줬어요. 미국에서는 의료비는 엄청 비싼데 일단 고쳐놓고 돈 내라 그러잖아요. 그건 좀 다른데 이 사람이 막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수납할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황 박사님이 자기가 돈을 내서 그걸 다 수납을 시켜주고 연락이 이제 수납계에서 가니까 오 누가 그걸 돈을 냈어요? 박사님이 내셨는데요. 막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병실에 들어가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 처음 보셨는데 저에게 왜 이런 걸 돈을 이런 큰 돈을 어떻게 아이 그냥 좀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마침 여유가 있어서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황수관 박사가 매일 아침 아내에게 부탁해서 죽을 써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병실에 가서 아침마다 아유 제 마음이 괜찮으셨냐고 이거 드시라고 수술할 때까지 이거 회복해야 되니까 매일 아침 아우 가면은 이분이 막 어쩔 줄은 몰라는 거예요. 박사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저 민망해서 먹지도 못하겠고 도저히 박사님 주식을 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일주일째 그러거나 말거나 죽을 들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황 박사님, 박사님이 믿는다는 그 예수님 나도 믿게 해주십시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믿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이 황 박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뭐라도 내가 황 박사가 좋아하는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나 봐. 그럼 내가 전도 되지 뭐. 황 박사가 믿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지 뭐.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의 간증 이야기.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그 주님이 믿으라면 무조건 믿을게요. 누구를 믿을까요? 어떻게 믿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믿는 걸 원하세요? 지금 그게 이 고침받은 이의 반응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안에 모든 야만의 독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